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환경 이색안품 한 단락 공부하겠습니다. 10가지 힘의 걸림없는 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10가지 힘의 걸림없는 작용. 불자여 보살 마사리 10가지 힘의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중생의 힘 걸림없는 작용이니 교화하고 조복시켜 버리지 않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보살에게는 중생의 힘 걸림없는 작용,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중생에 대한 힘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걸림없는 작용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켜서 버리지 않는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보살의 하는 일은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시켜서 늘 함께하고 그들을 성숙시키는 것이 보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는 보살은 걸림없는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성숙시키고 잘 가르치고 잘 키워내는 것이 부모로서 걸림없는 작용입니다. 거기에 뭐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그와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세계의 힘 걸림없는 작용이니 말할 수 없는 장엄을 나타내어 장엄하는 연고이니라 그랬습니다. 세계의 힘, 걸림없는 작용. 세계에 대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자유자재로,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걸림없는 작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말할 수 없는 장엄을 나타내어 장엄하는 연고다. 아주 많고 많은, 장엄을 나타내어서 그 세계를 장엄한다 이런 뜻인데, 보살은 보살 행을 함으로 해서 중생을 교화하고 성숙시키고 또 조복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바르고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또 거기다가 더하여 아주 선행을 많이 하도록 하는 그런 힘을 길러주고,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 보살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세계를 장엄하는 일이죠. 보살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 사람마다 모두가 봉사하고, 보살행하고, 정직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은 그대로 참 아름다운 장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법의 힘 걸림없는 작용이니 모든 몸으로 몸이 없는데 들게 하는 연구다. 그렇습니다. 법력 무해용 이런 표현인데 법의 힘 걸림없는 작용. 그건 이제 일체 몸으로 모든 몸으로 하여금 몸이 없는데 들어가게 하는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몸은 우리가 몸 하지만은 몸은 고정불변하는 그런 실체가 아니죠. 그래서 몸이 없는데 들어간다. 일체 몸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거부의 힘 걸림없는 작용이니 수행이 끊이지 않는 연구다. 그렇습니다. 거부의 힘 걸림없는 작용, 겁력 무해용, 거부의 힘. 이것은 겁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시간이죠. 무한한 시간으로서의 어떤 그 힘입니다. 그것의 걸림없는 작용을 보살은 가지고 있는데 수행이 끊이지 않는 연고다. 세월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보살의 수행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보살의 수행이 중단하면은 그것은 부족한 보살이죠. 또한 심하게 표현한 보살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수행하는 모습이 보살입니다. 그래서 겁의 힘, 걸림없는 작용이다. 보살에게는 뭐 시간에 대해서 그런 그 힘이 언제나 있는 그런 그 이치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의 힘, 걸림없는 작용이니 잠을 깨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힘, 부처님의 힘, 불력 무해용. 보살에게는 또 불력 무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힘 걸림없는 작용이 있는데 잠을 가고 수면 그랬어요. 잠을 깨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살에게는 뭐 말이 보살이지 부처님이나 그 능력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늘 깨어있는 그런 그 상태, 늘 아주 성성적적한 그런 깨어있는 상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하는 힘 걸림없는 작용이니 행력 무해용이니 모든 보살의 행을 거두어 가지는 연고이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보살행을 거두어 가진다. 섭취한다. 그렇습니다. 행력 무해용. 이 행은 보살행이고 또 뭐 특별히 수행이랄 건 아니지만 모든 수행도 보살행 속에 다 포함되고 있고 또 보살행 하면은 이제 모든 미혹한 중생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바로 깨우쳐서 아주 참 모범되게 살게 하는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사무량심과 사서법을 실천하고 살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행력 무해용, 행의 무해용. 그것을 이제 보살은 일체 보살을 또 섭취하는 행이다. 거두어 가지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행하는 힘 그리우는 작용이 모든 보살의 행을 거두어 가지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한 보살의 보살행은 모든 보살의 행을 다 포함하고 있고 보살마다 다 똑같이 그렇게 보살행을 수용하고 또 거두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의 힘 걸림없는 작용이니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열의력 무해용 그렇습니다. 열의 힘 걸림없는 작용이니 열의 힘이 뭐겠습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는 연고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의 힘이죠. 그런 힘이 없다면 뭐 부처님이라고 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승 없는 힘 걸림없는 작용이니 스스로 일체 모든 법을 깨닫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무사, 무사지 또 무사라고 하는 말을 환경에서는 잘 씁니다. 스승 없는 지혜, 스승 없는 뭐 힘. 여기는 이제 무사력 무해용, 스승 없는 힘.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일체 모든 법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 없는 힘, 걸림없는 작용이다. 보살은 본래로 그러한 그 본래 같은 무사지, 무사행, 무사역, 스승이
주어서 어떤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스승이 주어서 어떤 지혜를 가진 것도 아니고 스승이 깨우쳐 주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무사자오 그러죠. 무사자오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닫는 힘. 이건 모든 보살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공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사지, 무사자오, 무사력 그런 그 걸림없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보살에 와서 이러한 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지혜의 힘 걸림없는 작용이니 일체 지혜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일체 지혜의 힘 걸림없는 작용. 일체 지혜의 힘도 본래와 같은 그런 힘으로 봐서 그런 그 무해용 걸림없는 작용. 그것은 이제 일체 지혜로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보살에게는 당연히 일체 지혜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그 힘이 있습니다. 또 큰 자비의 힘 걸림없는 작용이니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 연고이니 이것이 여린이라. 큰 자비의 힘 걸림없는 작용. 이건 뭐 보살에게는 온갖 그런 그 힘이 있고 온갖 능력이 있고 온갖 걸림없는 작용이 있지만은 특히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취하라면은 바로 큰 자비의 힘 걸림없는 작용. 큰 자비의 힘이 있어서 걸림없다. 또 큰 자비의 힘은 보살로서 걸림없는 작용이다. 왜냐?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고 한 중생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교화하고 성숙하고 조복시키고 제도한다 하는 그런 그 보살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린이라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걸림없는 작용에 대해서 그 100가지를 열거를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씩 하나씩 중에서 또 10가지가 있으니까 전체를 따지면 이제 100가지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걸림없는 작용을 이제 본래로 부처님의 깨달음 안에 있는 내용이고 또 그것은 이제 보살로 통해서 보살을 통해서 이제 그 부처님의 그 깨달음 내용 속에 있는 것을 더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는 보살이 이제 그러한 그 작용을 일으켰을 때 그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힘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100가지의 걸림없는 작용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자여 이것을 보살 마살의 10가지 걸림없는 작용이라 이름하나니 만약 이 10가지 걸림없는 작용을 얻은 이가 있으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이루거나 이루지 않거나 마음대로 되고 어그러지지 않을 것이며 비록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하여도 또한 보살행을 행하는 것을 끊지 않을 것이니 왜냐하면 보살 마살이 큰 서원을 내고 그지없이 걸림없는 작용의 문에 들어가 교묘하게 나타내어 보이는 연고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00가지 걸림없는 작용을 말씀하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보살 마살이 큰 서원을 내고 또 그지없이 걸림없는 작용의 문에 들어가 교묘하게 능수능란하게 익숙하게 나타내 보이는 연고이라. 그렇습니다. 뭐 100가지 걸림없는 작용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무변 무해 용 그랬습니다. 가히 없는 그지 없는 끝도 없는 한도 없는 그러한 그 걸림없는 작용의 문에 들어가는 연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이제 걸림없는 작용 100가지 조목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년 번호 93번인데 보살은 10가지 유희가 있다 그랬습니다. 유희, 유희 그대로 놀이죠. 노는 일입니다. 노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사라 10가지 유희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런 바 중생의 몸으로서 세계의 몸을 만들어도 중생의 몸을 깨뜨리지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희니라 그렇습니다. 아, 참 재밌는 이야기죠. 중생의 몸으로서 세계의 몸을 만든다. 그래도 중생의 몸은 깨뜨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중생신을 가지고 세계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세계. 세계가 뭡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입니다. 중생들의 몸을 가지고 세계의 몸을 만들어도 그래도 중생은 몸이 깨뜨려지거나 이지러지거나 뭐 중생의 몸이 잘못되거나 하지 않는다. 이것이 보살의 유인이라 그렇습니다. 세계의 몸으로 중생의 몸을 만들어도 또한 세계의 몸을 깨뜨리지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인이라. 또 이제 반대로 세계의 몸을 가지고 중생의 몸을 만들어도 또한 세계는 그대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깨뜨려지거나 뭐 줄어들거나 잘못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몸을 깨뜨리지 않는 이것이 보살의 유희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보살의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살의 신통과 그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유희하는 것입니다. 놀이를 하는 거예요. 놀이 한마디로 말하면 놀이를 하는 것인데 그 놀이가 중생의 몸으로 세계를 만들어도 중생의 몸은 그대로 있고 또 세계를 가지고 중생의 몸을 만들어도 그대로 세계는 그대로 깨뜨리지도 않고 이지러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몸에서 성문과 독각의 몸을 나타내어도 열애의 몸을 감수하지 않나니 부처님의 몸에서 성문과 독각의 몸을 나타내어도 열애의 몸을 감수하지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인이라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몸에서 성문의 몸도 나타내고 독각의 몸도 나타내요. 그래도 열애의 몸은 부처님의 몸은 조금 더 감소하거나 잘못되거나 이지러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그거야 뭐 어른이 아이의 그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아이가 되는 건 아니죠. 어른은 어른대로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또 아이의 할 일을 다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과 독각의 몸에 열애의 몸을 나타내어도 성문과 독각의 몸을 증장하지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인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대로 보살의 힘이니까 보살의 능력에서 보살의 입장에서 성문과 독각의 몸에 열애의 몸을 나타내어도 성문과 독각의 몸을 더 뭐 근사하게 만든다든지 무슨 뭐 32성이나 80종화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증량하는 일이 없다. 이것이 이제 보살의 유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내용도 많죠. 이 화엄경은 뭐 없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재밌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살의 행을 하는 몸에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몸을 나타내 보여도 보살의 행을 하는 몸은 끊어지지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인이라 그렇게 있습니다. 보살의 행은 그저 보살행 하는 것입니다. 뭐 깨달아도 보살행 하자고 해서 깨달은 것이니까요.
보살의 행을 하는 몸에 그다음에 정각의 몸, 바른 깨달음의 몸을 나타내도 그대로 보살의 행은 조금도 손색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또 바른 깨달음을 이룬 몸에 보살의 행을 닦는 몸을 나타내어도 보리를 이루는 몸은 감수하지 않나니. 깨달음을 이루는 몸은 감수하지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행이라 그렇습니다. 이건 또 이제 반대 형식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몸에 보살의 행을 닦는 몸을 나타내어도 나타내 보여도 보리를 이루는 깨달음을 이루는 몸은 감소하지 않는다. 그렇죠. 부처님이 뭐 보살행을 한다고 해서 부처님 몸이 감소하거나 또 보살이 부처님의 행을 한다고 해서 무슨 뭐 그 보살의 몸이 금방 뭐 어떤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서로 장애가 없고 원용무해하면서 나타낼 것은 다 각자의 위치에서 다 잘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뭐 성문과 독각과 보살과 부처 이러한 그 내 성인의 경지에서 자유자재하게 그렇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독각의 몸도 또 성문의 몸도 부처의 몸도 보살의 몸도 필요에 따라서 자유자재하게 나타내되 자기의 그 위치는 그대로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반의 세계에 생사의 몸을 나타내 보여도 생사에 집착하지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인이라. 참 좋은 말입니다. 생사 열반 상공화라고 우리가 걸핏하면 법성계에서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생사와 열반이 다른 것과 다르면서도 또한 하나고 하나면서도 또한 엄격하게 다르고 다르면서도 엄격하게 다르면서도 또한 하나고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 이치가 우리 미혹한 범부들 눈에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깨달은 불보살의 안목에는 그저 냉수를 마시듯이 식은 죽 먹듯이 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고요. 열반의 세계에 생사의 몸을 나타내어 보여도 생사에 집착하지 않는다. 참 열반의 세계에서 생사를 마음대로 나타내죠. 그것이 이제 보살의 놀이입니다. 놀이. 예, 그런 게 보살의 놀이입니다. 참 그 놀이가 차원이 어떻습니까? 정말 즐거운 놀이죠. 대단한 차원의 놀이죠. 생사와 열반이 하나고 그러면서 또 엄격하게 다르기도 하고 다르면서도 하나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그 보살의 유희입니다. 또 생사하는 세계에 열반을 나타내 보여도 또한 끝까지 열반에 들지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희니라. 이건 이제 앞에서의 말과 반대되는 말이죠. 생사하는 세계, 생사 세계에 열반을 나타내 보여도 끝까지 열반에 들지 않고 생사는 생사대로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한 10번, 20번 곱씹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생각해보고 음미해보고 그럼 뭐 한두 번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아주 차원도 높고요. 또 이것이 보살의 그 유희라고 했습니까? 유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살의 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제가 화엄경을 좋아하고 특히 이세간품을 그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삼매 들어가서나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모든 업을 나타내어도 삼매의 바르게 받아들임을 버리지 않는 이것이 보살의 유인이라. 삼매에 들어갔으면 행주자와 음욱동정이 끊어져야죠. 그런데 삼매에 있으면서도 행주자와 음욱동정,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모든 업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삼매의 바르게 받아들임, 정수,
삼매를 정수라고 번역하죠. 바르게 받아들임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모든 것을 실상 그대로, 진실한 모습 그대로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삼매입니다. 글쎄요, 집중해 있는 거, 삼마지, 예, 그 이제 지관할 때 지, 거칠 지자로, 가는데, 우리 마음이, 예, 집중해 있는, 그런 그 상태를 삼매 또는 삼마지, 예, 사마타,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무슨 뭐 목석처럼 굳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모든 업을 나타내어도, 삼매의 그런 그 바르게 받아들이는 그 능력은 버리지 않는다. 그대로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유희입니다. 아, 참 근사죠. 삼매와 우리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삶을 연관시켜서 잘 표현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참 만고 절창이고 만고의 화엄경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부처님 계신 데서 법을 듣고 받아 지니며 그 몸은 동요하지 않되 삼매의 힘으로 말할 수 없는 부처님 회중에서 각각 몸을 나타내면서도 또한 몸을 나누지 않으며 또한 선정에서 일어나지도 않으며 법을 듣고 받아 지님이 계속하여 끊이지 않느니라. 이건 이제 이야기가 좀 길어서 더 이제 그 계속됩니다만은 한 부처님 계신 데서 법을 듣고 받아 지니며 그 몸은 동요하지 않되 삼매의 힘으로 말할 수 없는 부처님 회중에 말할 수 없이 많고 많은 부처님 회중에서 각각 몸을 나타내어도 또한 몸을 나누지 않으며 몸을 나눠서 그렇게 많고 많은 부처님 회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으면서 다 그렇게 불가설 숫자의 부처님 회중에 다 나타내는 거죠. 그 몸을 그렇게 다 나타내고 그 한 몸은 삼매에 들어있는 몸은 그대로 또 있고 삼매의 힘이니까 그게 또 가능하겠죠. 내면서도 또 한 몸을 나누지 않으며 몸을 나눠서 가는 게 아닙니다. 또한 선정에서 일어나지도 않으며 선정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없이 많은 부처님 회중에 다 각각 몸을 나타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정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법을 듣고 받아 지님이 계속하여 끊이지 않으니라. 선정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수한 부처님 회중에 다 몸을 나타내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법을 듣고 그 법을 받아 지니고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아, 이건 글쎄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참 느낌은 있고 또 짐작은 가고 그래서 신심도 나고 환희심이 납니다. 그러나 뭐라고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것을 여러 번 듣고 또 이제 녹취한 글이 또 이제 따라오니까 그 녹취를 여러 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잠깐 잠깐마다 낱낱 삼매의 몸에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삼매의 몸을 출생하며 이와 같이 차례차례로 일체 모든 급이 오히려 다할지언정 보살의 삼매의 몸은 다할 수 없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희니라. 아, 대단하죠. 이것이 여리니 만일 모든 보살이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의 유희를 얻는다. 보살의 열 가지 놀이 유희를 이제 소개를 하고 결국 이러한 열 가지 설명한 보살의 유희 이러한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지혜의 유희 지혜의 놀이 지혜의 놀이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불법을 뭐 설명할 때 뭐 생사가 어떻고 고통이 어떻고 하면서 아주 그 심각하게 또 아주 그 급하게
정말 뭐, 그 죽음이 우리 뒤를 쫓아 오는 것 같이 그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피하려고 하고 면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어떤 분위기에서 법을 이야기하고 법을 설하고 또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한 듯한 그런 분위기가 대다수인데 여기는 제목이 유희 보살의 유희 보살의 놀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 그야말로 아주 고진한 높은 차원의 그 보살의 경지를 이야기하면서도 또 아주 여유가 있고 그야말로 제목대로 유희를 이야기하듯이 그대로 유희다우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내용이 아주 출중합니다. 내용이 정말 출중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